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. 근데 아버지가 나 무명 때 꿈이 나와가지고 번호를 알려주는 거야. 로또다. 복권이다. 응. 진짜 이거는 근데 그 숫자 MSG 노노 숫자가 기억이 나. 기억이 났는데 이게 원래 6자리죠. 3인가 4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. 아, 기회가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생각나는 거 4개를 적고 나머지 2개를 조합을 해서 찍었어요. 아니 아무거나 찍었어요.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딱 4개만. 우와, 아빠가 가르쳐 준 거? 우와. 6개를 알려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. 아. 근데 누가 들어도 그런 상징적인 거 있잖아요. 뭐 숫자를 알려준다거나 진짜 뭐 똥꿈이거나 그게 복권 같은 거를 사가지고 대은 사람이 있고 만약에 그걸 안 사도 어떻게든 그게 자기한테 그 운이 오는 거라고 있어. 그래 너 지금 대상 탔잖아 우리 박 대상님. 그러니까. 아버지가 주셨네 아버지. 야 그 로또보다 더 좋은 거지. 그치. 그래서 일부러 그런 꿈 꾸고 로또 안 사는 사람도 있대요. 딴 쪽으로 해야지 내가 이 운을 가져온다. 그래 사람도 있대요. 뭐예요. 꿈을 좋아하니까 그 해몽 같은 것도 그런 막 책도 본단 말인데 야한 꿈은 일상에 대한 불만이에요. 뭔가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. 맞아, 맞아. 아니 사연에 자기가 연애를 신지 오래됐는데 이런 꿈을 꾼다고 하니까 연애 신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외로웠구나. 빨리 이제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게 동호회 같은 거 가입하시고 솔캠 동호회를 가라. 솔캠핑. 솔로 캠핑. 친구도요? 남녀가 오잖아. 캠핑 오면은 달라? 이건 사단이 날 수밖에 없어. 진짜로. 야단 난다 진짜. 그치? 야단 난다. 그런 무드를 형성할 순 있지. 그렇지. 근데 거기까지 못 가. 아 얘기하기 그렇다고. 얘기하기 그렇다고. 어디까지인데? 텐트에서 하기.